사건의 시작부터 신문 과정, 그리고 시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검시 결과까지 망라해서 기술한 김태건의 재상에 대한 보고는 왕에게 직접 올라갔을 것이고, 이로써 약 4개월에 걸친 안음현 살인사건이 종결되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조사와 처리 원칙은 억울함을 푸는 데 있었는데, 억울함을 푼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 궤를 온전히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 황금률은 과학적 한계나 시대 문화적 한계로 인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조사의 미진함이나 조사 간의 무능함 때문에 올바로 시행되지 못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조선은 이러한 억울함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법체계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서양의 형법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법학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법은 바로 형법과 공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현대의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DNA 검사나 지문 검사 같은 과학수사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설득력 있는 언변이었습니다. 아테네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변호해야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소송 사건 당사자의 발언을 모두 들은 다음 판단을 내렸고, 그 결정은 다수결로 정해졌습니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법원은 따랐고, 그 판결에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재판은 하루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로마법은 형법과 형사 절차를 사법과 구별하지 않았고, 로마의 형사법 문헌도 그 내용과 분량이 빈약합니다. 로마법의 형법과 형사 절차를 포괄하는 독립된 저술들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에나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는 형법이나 형사 절차법 자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관심은 뭐? 상소, 재산 문제였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 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에도 살인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정무관이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공동체를 대표해 발의했고, 그러므로써 범죄 피해에 대한 사적 보복 대신 국가가 형벌을 통해 범죄인을 응징하는 국가형벌권의 초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의 틀만을 규정하는 정도였습니다. 세기가 시간적으로 평행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형법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